박성의 오해와 진실, KBS 편수랑 출연과 동시에 터진 MBN 동치미 손절설과 12월 복귀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이란 칼 샌드버그,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계속되길 바라신다는 증거이다. 박수홍 편수 토랑서 집 공개에 동치미에 손절당했다. 연애 뒤통령. 방송인 박수홍이 MBN 동치미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이유가 손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연애 뒤통령에서는 18일 충격 단독 박수홍이 동치미에 손절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 속 이진호는 방송인 박수홍에게 지난 2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며 진행과의 갈등, 박수홍을 둘러쌌던 여러 루머들을 언급했죠. 이진호는 박수홍에게 치명타였다. 논의 중이던 광고가 모두 떨어져 나갔고 촬영 중이던 예능 역시 하차에 하차를 거듭했다. 하나 남은 예능이 동침이었다. 하차 요구에도 양측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동고동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의 오해는 하나씩 풀렸고 박수홍을 향한 여론도 달라지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최근 동침에서 사라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동침에는 MC인 박수홍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홀로 MC석에 앉은 최인경은 아무 설명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등의 스케줄 문제가 불거지면 MC들이나 패널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은 어떤 패널도 박수홍이란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며 박수홍은 19일 방송되는 동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1회차 녹화분에 2회차 분량을 뽑아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진호는 녹화에 참여했던 관계자로부터 박수홍이 MC에서 하차하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하는데요. 이진호는 그 핵심은 동치미와 박수홍의 갈등이 결정적이다. 박수홍이 편수토랑 출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며 출연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초로 집과 주방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고위 관계자가 왜 동치미가 아닌 편수토랑에서 집과 주방을 공개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라. 10년 넘게 MC 자리를 지켜왔던 인물인데다 어려운 시절 동고동락하며 끝까지 지켜준 프로그램인데 동치미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얘기해줬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죠. 이진호는 동치미가 토크 프로그램이고 편스토랑은 요리 프로그램이라 집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의아하다며 제작진 입장에서는 집 공개뿐 아니라 아내 공개 역시 원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보도 자료까지 나간 상황이라 방송을 돌이키긴 어려웠다. 예고했던 방송이 고스란히 나가자 동치미 측에 분노가 폭발했으며 이 갈등으로 인해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호는 박수홍은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이다. 너무 강경한 제작진 태도와 마주했기 때문이라며 편스토랑 측에서는 사전에 얘기된 부분이라 아내 공개까지 방송을 이어갔다. 이 일을 계기로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다. 패널 역시 이 사실을 접하고 난감한 상황이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치미 측 박수홍과 불화 사실 묵은 하차도 휴식기 때문 반박. 속풀이쇼 동치미 측이 코미디언 박수홍과의 불화설을 부인했습니다. 18일 동치미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측이 제기한 박수홍 씨와 제작진의 불화, 박수홍 씨의 하차는 모두 사실 묵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수홍은 2개월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12월 말 녹화를 재개하는 것으로 이미 제작진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박수홍이 복귀한 동치미는 내년 1월 초 방송된다고 설명했죠. 앞서 이날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박수홍이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하면서 동치미 제작진과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홍이 편스토랑에서 집과 주방을 공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수홍의 아내까지 공개되면서 동치미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덧붙였죠. 이진호는 패널들 역시 이 사실을 접하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박수홍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진호는 댓글을 통해 취재를 통해 동치미와 박수홍 측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전한 하차를 못 박은 상황은 아닙니다. 극적으로 갈등 봉합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홍, 동치미 대신 나간 편스토랑 우승, 손절설 속 겹경사. 신상 출시 편스토랑 류세홍과 박수홍이 최초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8일 방송된 KBS2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라면을 주제로 한 3주년 특집 메뉴 개발 대결 결과가 공개됐죠. 이번 3주년 특집은 역대급 편 셰프 라인업으로 뜨거운 기대를 모았는데요. 우승 경험이 있는 류수영,
박솔림이 차예련, 이찬원에 이어 원조 유생남, 박수홍이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결과 우승은 유수영과 박수홍에게 돌아갔죠. 박수홍은 어려움을 겪던 시기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사골 곰탕을 떠올리며 라면 메뉴를 개발했다. 박수홍은 뽀얗고 진하게 끓인 사골 국물에 바지락을 넣고 한 번 더 끓였다. 그렇게 완성된 깊고도 시원한 육수에 면을 넣고 끓여 마치 한 그릇의 설렁탕을 먹는 듯한 라면을 완성했죠. 하지만 박수홍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수홍은 많은 사람들이 설렁탕을 먹을 때 깍두기 국물이나 매콤한 양념장을 넣는 것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얼큰한 묵은지 양념장을 만들었으며 처음에는 뽀얗고 구수한 설렁탕의 풍미를 묵은지 양념장을 넣은 후에는 얼큰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라면의 탄생이었습니다. 박수홍은 첫 메뉴 평가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특유의 능청스러운 예능감을 발산하며 자신의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박수홍의 얼큰 설렁탕 라면은 메뉴 평가단의 극찬을 이끌었으며 스페셜 평가단으로 참여한 소식좌 박소연조차 네 숟갈이나 먹었다라며 감탄했을 정도였습니다. 박수홍의 2세 계획. 박수홍 코피 터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23세 연하 아내와 2세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KBS 2 예능 신상 출시 편수 토랑에는 박수홍이 출연했죠. 이날 방송에서 박수홍 등은 라면을 주제로 한 3주년 특집 메뉴 개발에 나섰는데요. 박수홍은 메뉴 개발 전 반려묘 다웅이와 산책을 진행했습니다. 산책 도중 동네 주민과 만난 박수홍은 이들과 반갑게 대화를 나눴으며 주민들이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묻자 박수홍은 결혼해서 아내와 잘 지내고 있다며 환하게 웃었죠. 주민들은 최근 친형 부부와 법정 다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수홍에게 따스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얘기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행복한 모습뿐이 좋다. 앞으로 TV에 많이 나와 주길 바란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한 주민이 아기 낳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덕담하자 박수홍은 안 그래도 2세를 준비하고 있다. 코피 터지게 라고 밝혀 웃음을 남겼죠. 박수홍은 반려묘 다웅이 이야기가 나오자 팔불출 면모도 뽐냈습니다. 그는 다웅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천재 고양이다라며 셀카를 찍을 때 정면을 응시한다.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자랑했죠.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7월 23세 연하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고 그는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박수홍의 친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수홍님의 2세 계획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